만나면 좋은 친구 MBC. 대구시 최초로 조성된 도심형 반려견 놀이터로서 복합문화 공간 조성과 정서치유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섯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책로, 쉼터, 펫카페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놀이터는 대로변에 인접하고 있고 남대구 IC, 성서 IC와 인접해 있어 타 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 본 강아지들이라 물어보고 만질 수 있어서 좋고 우리 강아지랑 다른 강아지랑 잘 어울려서 노니까 뭔가 기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원래 대구에 강아지 산책하고 이렇게 공원이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생기고 나서 이제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좋았어요. 일단은 저는 달서구 주민이라서 달서구 주민은 할인받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달서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 등록이 된 강아지만 입장이 가능한데요. 유표소 입구에서부터 결제를 하기 전에 내장칩 또는 외장칩을 통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강아지인지 확인을 한 후에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달서구민의 경우 중소형견일 경우엔 1,500원, 대형견일 경우엔 2,000원이고 달서구민이 아니신 타지역 분이신 경우에는 중소형견은 2,000원, 대형견은 3,000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 놀이터에서는 공격성이 있거나 입질을 하는 강아지들을 퇴장 조치하거나 입장 불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해포독 친구들이 입장 전에 강아지들을 만나서 서로 냄새를 맡고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해포독 강아지들한테 공격성을 보이는 강아지들은 저희가 사전에 입장을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소형견들끼리 그냥 잘 놀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반갑죠. 대형견 데리고는 대구 시내 갈 데가 없고 저희는 영천이나 뭐 외관이나 이런 데 많이 다녔거든요. 또 얘네들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소형견들 다칠 수도 있어서 따로 노는 게 더 좋아요. 처음에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집 근처에는 보통 소형견이 많이 살다 보니까 뭐 중형견이나 대형견을 놀 데가 사실 별로 없었는데 이런 거 생겨서 확실히 아 이제 중대형견도 놀 수 있는 곳이 생겼구나.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부분이 가장 많았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 강아지들이 재밌게 즐길 수 있어 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공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대구에. 너희는 좋네요. 아유,
정형외과요. 아, 눈이 너무 싫어요. 눈이 아프다고요. 이렇게 눈이 아플 때는 안과. 이제는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너무 쓰라려요. 아린다고요. 이렇게 마음이 아플 때도 전문가가 있을까요? 그럴 땐 전문가를 찾으셔야죠. 진짜 마음이 아플 때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요? 저희 마음 안심 버스를 이용해 주시면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네. 저도 지금 마음이 아프니까 같이 좀 타고 갈까요? 좋죠. 같이 가실까요? 렛츠고! 네. 네, 갑시다. 오! 세상에! 타시죠? 같이 타시죠? 네! 어디서 타시죠? 네. 와! 혹시 안 타시면 오라이! 가시죠!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마음안심버스. 여러분, 마음안심버스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마을버스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봐요. 아니 팀장님, 네, 마음안심버스 어떤 버스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몸이 아프거나 신체 질환이 있을 때는 그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가 치료를 받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바쁜 일상 속에서 시간을 내어서 전문기관에 찾아가기에 많이 요즘에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이동 상담 버스를 만들어서 좀 시민들한테 직접 저희가 찾아가서 좀 상담을 해서 조금 더 쉽게 접근성 있게 심리 지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저희가 마음 안심 버스로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 그대로 시민들이 있는 곳에 편안하게 안심하시라. 네네. 저희가 갑니다 하고 이동을 하는 버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네. 오늘은 제가 찾아왔는데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온 이유가 있나 봐요. 저희가 지금 이제 동절기이기도 하고 좀 날씨가 조금 많이 추워서 지금은 좀 많이 시민분들이 조금 많이 안 계셔가지고 오늘 이제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서 많은 울산 시민분들이 저희 마음 안심 버스를 조금 이용해 주십사 해서 오늘 이렇게 홍보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일단 저도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네네.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의 스트레스 지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네. 판단을 해서 치유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 네, 출발합시다. 네. 우리 시민분들은 얼마나 어디에서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 공원인데 힐링하시면서 많이 보내고 계시거든요. 우리 꼬마 친구! 요즘 어디에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자전거. 자전거 타는 게 고민이에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요즘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에요? 방학이 긴 거? 방학이 긴 거?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이? 네, 지금 강아지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네요. 혹시 어떤 부분이 제일 스트레스예요? 미세먼지? 요즘 어떤 부분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어요? 한마디만 딱 해주세요. 스트레스. 신랑, 남편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왜 남편이 왜 스트레스 줘요? 어떤 스트레스를 줘요? 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럴 수 있어. 요즘 어떤 부분에 제일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어떤 부분이요? 네. 요즘 스트레스다. 사는 게 스트레스다. 왜 사는 게 스트레스예요? 제일 스트레스는 애들이 말 안 들을 때. 내 맘 같지 않을 때. 세팅이 다 됐어요. 뭔가 캠핑장 느낌도 좀 나고 예.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네요. 다행이네요. 네. 저희 그럼 이제 어떻게 받아볼 수 있어요? 이제 차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측정을 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간단한 이제 우울이라든지 스트레스 불안 같은 간단한 자가 검진 척도를 해서 이렇게 아마 진행할
하고 있어요. 검사를 한번 맡아봐야 아 이렇게 맞아요. 진행이 되는 거구나를 알 수 있잖아요. 예. 제가 한번 검사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한번 네. 같이. 일단 네. 보시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보시기에 밝으셔서 근데 겉으로는 또 밝아 보이셔서 막상 또 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검사를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한번 해볼게요. 네. 진실된 김원지의 모습을 찾으러.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와,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뭔가 10년 묵은 체증이 쑥 하고 내려가는 느낌. 네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두뇌에서 뭔가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고 딱 나왔을 때 뭔가 들킨 것 같은 느낌. 네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이게 중요한지 좀 궁금해요. 우선은 이 마음 건강이란 자체가 형태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시민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향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원에 나와서 시민분들 만나다 보면 나는 괜찮다라고 이 자리에 앉으시는데 결과를 보시고 조금씩 저희에게도 고민도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가 모르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알게 되는 과정인 것 같고 또 그걸 토대로 가족에게도 말 못하는 것들을 또 와서 해소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좀 정화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생각해봤더니 스트레스 해소법이 노래를 크게 부르는 거였던 것 같아요. 운전하면서 아니면 집에서 차디나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그게 저만의 해소법이었나 봐요. 주변 사람들 좀 힘들 수 있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그렇게 컸나 봐요 제가. 위에 찝었던 그 귓볼 찝었던 게 신체 관심을 측정한 건데 상세 보기를 하면 현재 두뇌 스트레스는 매우 높다라고 두뇌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그냥 뭐 보통이래 편안하다는 해야 되나 마음이요? 예. 근데 좀 제가 스타일이 좀 안 좋은 같은 거는 굳이 거기 매달리지 않고 그냥 뭐 청소하거나 책 읽거나 밖에 운동하다가 뭐 그동안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지난 거는 별로 마음이 안 담아져요. 그냥 내한테 이롭지 않으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생각하지. 최근에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 뭐 있었어요? 속상하다. 그 명절 지나고 또 하나 있었죠. 뭐 있었어요? 그냥 뭐 애들이 왔다 가잖아요. 그럼 엄마는 애들한테 좀 잘해주고 싶지 뭐 하나라도 더 주고 싶고 근데 남편은 쓸데없이 좀 과잉을 한다고 뭐 이렇게 본의 아니게 막 내한테 좀 의외로 많이 이래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저 아빠로서 왜 저렇게 하지? 이래서 좀 스트레스 쌓이지. 우리 아버님께 한 말씀 하세요. 네? 오늘 스트레스 지수도 괜찮다고 나왔으니까. 여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내지 말고 그랬구나. 그래 잘했다 하고 좀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쓸데없이 화내면 본인도 안 좋고 또 주위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제발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좀 고쳐주면 제발 좋겠어요. 지금 마음 건강해지셨습니까? 네, 건강해졌죠. 스트레스 지수는? 없어. 없어요. 사실 용기를 좀 내지 않으면 들어오기가 힘든데 어떻게 오늘 오시게 된 거예요? 제가 마음이 지금 안 좋아서 더 이게 끌렸던 것 같아요. 약간 쉽게 할 수 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도 한몫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마음 안심 버스잖아요. 마음을 봐준다라는 그 느낌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게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좀 디테일하게 설명도 듣고 싶다라는 생각은 좀 했어요. 오늘 해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
하나도 없었어요. 맞죠. 네. 용기만 내면 되는 거였어요. 네네. 우리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요즘에 하도 이제 바쁜 경쟁 사회이기도 하고 모두가 힘든 사회인데 내가 힘든 게 내 의지의 부족이 아닌가? 다른 사람은 더 힘든 게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막상 내가 힘들어도 이런 저희 정신건강이나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뭐 힘들면 언제든지 좀 용기 내셔가지고 방치하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드시면 저희 마음안심버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울산의 구군마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을 하셔서 많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함께 외쳐줘야죠. 마음건강 챙기세요.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무. 비타민C는 물론이고 영양 가득한 채소인데요. 청정화천에서 직접 재배한 무로 볶음 무차를 개발해 특허를 받은 윤경순 씨를 만나봅니다. 화천군 화천읍, 봄을 기다리고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요. 직접 농사를 짓고 가공식품까지 만든다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깨끗하게 씻는 곳은 역시나 무. 윤경순 씨는 화천에서 직접 농사지은 무로 액상차를 개발했습니다. 제가요, 오래전서부터 무의 좋은 성분을 반찬 아닌 무 성분을 먹을 수 없을까 그거를 연구하다가 무말랭이 볶음차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걸 무말랭이 차 만들려고 써는 거예요. 가장 단단하고 달콤하다는 가을 무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정화천이니까 가을 되면 일찍 춥고 한 곳이니까 아무래도 무가 단단하고 달죠. 이 정도 크기로 잘라야 볶는 과정에서 그 물을 끓였을 때 침전물이 생기지 않아요. 특허 과정에서도 이게 써는 크기가 심사에 좌우가 되더라고요. 특허 등록을 마친 무차, 어떻게 개발했는지 궁금한데요. 무와 감초를 가지고 볶음 무차, 무말랭이 차 개발한 윤경순입니다. 제가 학교 급식을 30년을 하고 퇴직을 했어요. 했는데 조리사로 일하면서 무로 이용하는 음식도 많았어요. 그랬는데 무가 들어간 음식은 아이들이 안 먹어요. 안 먹으니까 안타깝죠. 안타까워서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가지고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볶는 과정이면 그게 구수할 거고 또 거기다가 감초를 조금 가미를 하면 약간 단맛이 나서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제가 직장에 있을 때부터 연구를 해서 특허는 받았으나 시설 문제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제 이번에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가공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거를 출시하게 됐죠. 받기는 2012년도에 제가 특허증을 받았죠. 그러니까 뭐 한 10년 넘겨 뭐 출시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가공센터는 지은 지는 뭐 한 5, 6년 정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시설을 쓰노라니 또 뭐 농업인이어야 되고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되고 뭐 그런 과정이 뭐 복잡하다 나니까 이제 준비가 돼서 가공센터를 이용하게 된 거죠. 정말 어렵게 받은 특허기 때문에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든 간에 출시는 한번 해보자. 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포기 못하는 이유가 그 이유였을 거예요. 출원은 2010년에 했고 변리사가 비용이 너무 비싸요. 비싸서 변리사 비용 없이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년 반, 2년 반 정도 걸렸어요.
그 용어가 달라요. 우리네하고. 그러니까 첫 번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거절이 반려가 되니까 뭘 알아야 반려를 했는데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특허청 용어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고 해서 전문가의 손을 안 빌리고 제가 혼자 그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그 반려당할 때 딱 우편이 왔을 때 기대감을 갖고 딱 뜯었는데 또 반려가 된 거야. 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또 다음에 이거가 됐나 계속 한 2년간을 왔다 갔다 하다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정말 전화 딱 이번에 특허장이 나갑니다 할 때 뭐 우편 딱 왔을 때 진짜 그 뜯어본 기쁨이라는 거는 뭐 만천하에 다 얻은 그런 기쁨으로 이제 특허장을 받았죠. 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특허권자도 저고 발명자도 저고 왜냐면 이제 변리사나 남의 손을 OEM을 주지 않고 혼자 발명했다는 이게 증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볼 때 굉장히 뿌듯하고 자부심을 느끼죠. 나도 이런 거 어려운 걸 남의 손 안 거치지 않고 내가 해냈구나라는 거를 뿌듯함을 느껴요. 특허증을 받기까지 2년 그리고 제품을 출시하기까지는 무려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혼자 모든 과정을 기다릴 수 있었던 건 자신의 레시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너무 센 온도에서 말리면 무말랭이가 또 맛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온이면 또 무말랭이가 딱딱해지고 하니까 50도에서 말려요. 50도에서 24시간 정도. 무의 크기, 건조하는 온도와 시간까지 수없이 많은 연구와 시도를 통해 알아낸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거가요 건조기에서 말려가지고 요거 이제 햇볕에다가 제가 한 보름 정도 말렸어요. 말리면 아까 무말랭이가 이렇게 건조가 돼요. 햇볕에서 또 좋은 영양가가 많이 흡수돼야 되니까 저는 한 2주 정도 말려서 이제 다시 이거를 가서 덮어오는 거죠. 마음에 드세요? 이제? 아, 그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놓으면 정말 말랐을 때 기계에서 꺼냈을 때 너무 기분 좋죠. 기분 좋아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것이 이제 화천군에 볶는 시설이 아직 이제 없다 보니까 횡성 가서 이거를 해오는데 거기 사장님도 너무 마음에 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진짜 이런 거 해서 완성품을 볼 때는 너무 기분이 좋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공장에서 볶은 거예요. 볶아서 또 다시 가공장으로 가서 가공 공장에서 스펀지 돼서 이제 액상차로 추출이 돼서 오는 거죠. 볶는 과정은 횡성의 한 공장, 감초를 더해 추출하는 과정은 화천군 가공지원센터 모두 안전관리 인증 햇섭 공장에서 제조하는데요. 파우치 형태로 돼 있어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직접 우말랭이를 볶아 따뜻한 물에 우려내 차를 만들 수는 있지만 항상 일정한 맛과 농도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윤경순 씨의 연구 결과겠죠. 이게 처음 출시되는 날은 막 밥을 못 먹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떨리고 설레었었죠. 사업거를 변신한 윤경순 씨. 이웃에서 함께 농사를 짓는 주민들도 관심이 많은데요. 물을 처음에는 프라이팬에다 볶아봤어요. 볶아봤는데 또 속까지 노래야 이게 구수한 맛이 나지 또 안 나더라고. 그래서 또 뻥튀기를 튀겨와봤어. 뻥튀기를 튀겨와보니까 또 끓이고 나면 밑에 침전물이 생겨. 그래가지고 다시 고압으로 찌는 듯이 하면서 볶는 거예요, 이 시설을. 보면은 뭐라 그래? 그 보리차. 깡지처럼 이렇게 흐라졌고. 응. 깨끗해? 네. 네. 얘 여과기를 다 걸쳐 나오는 맛도 구수해, 끝맛이. 네. 가공하는데 농가에서는 개인적으로 쉽지 않은 그 지금 그 상태인데 하루 이틀 전에 나온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게 준비를 하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또 혼자 분께서 과연 이걸 해내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오늘
뭐 이 자리에 와서 형수님을 뵙고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틀림없이 이 무차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다가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에서 인간은 43년 돼서 바로 옆집에 살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여지까지 친하게 같이 여지까지 온 거야. 왔는데 이거 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는 생각도 못해 이런 거 진짜. 근데 진짜 앞으로 진짜 많이 저거 팔고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오랜 기간 준비해온 정성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힘이 됩니다. 이제 포장 작업을 마치면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요. 포장을 해서 이제 택배를 보냅니다. 소비자들한테. 받아보시는 분 받아서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잘 키워낸 자식 같은 무차. 정성스럽게 포장합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할 때는 이제 포기도 많이 했었어요. 그랬는데 아 포기하면 안 된다. 이 좋은 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먹이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먹이고 그래서 정성껏 이제 무 심고 말리고 또 포장 이렇게 해서 택배 보낼 때는 무슨 잘 키운 자식 어디 보내는 것처럼 마음이 뿌듯하죠 뭐. 긴 시간 동안 노력 끝에 자신의 꿈을 이뤄낸 윤경순 대표. 제가 이제 60세에 퇴직을 하잖아요. 퇴직을 하면 한창 일할 나이니까 제2의 직장으로 요거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이제 연구를 했죠. 근데 퇴직하고 금방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서라도 뭐 출시가 돼서 나온 게 너무 기쁘죠. 윤경순 씨의 도전은 이렇게 다시 시작됩니다. 아삭하고 달콤한 화천 무의 변신. 꿈꾸고 도전하는 강원 농업인을 응원합니다. 새해 첫달인 지난 1월 광주와 전남의 소비자 물가가 각각 3.1%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를 대로 오르고도 멈출 줄 모르는 물가. 저렴하고 배부른 한 끼 없을까? 이곳은 광주의 용산전자상가라는 바로 그곳. 여기에 뷔페가 있네. 저희는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한식 뷔페입니다. 가지수는 35가지에서 많게는 40가지 정도 있어요. 우와, 반찬만 먹어도 배부르겠어. 아직도 남았다고? 아무래도 깔끔한 음식, 예, 그래도 손맛 위주로 운영하고 있어요. 주변에 직장인들도 많고요. 또 어머님들 기모임도 많이 하시고 또 요 근래 학생들도 많이 와요. 연령층은 다양한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은. 구경 끝! 이제 시작해볼까? 반찬 담는데도 한참 걸리네. 조금씩만 담는다고 담았는데도 두 접시잖아. 얼른 먹고 2차 점 가야지. 호박죽부터 찐이네. 이 가격에 이 퀄리티가 가능하다고?
일부는 저희 시골에서 이 아빠가 농사를 쳐요. 그래서 일부는 갖다 쓰고 또 모자란 부분은 납품 받아서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가격은 올린 지는 저희가 지금 8년 됐거든요. 앞으로 뭐 특별한 이상은 아직 계획은 없어요. 착한 가격, 착한 음식, 건강한 밥상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예상을 벗어난 장소잖아. 저희가 김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율 배식 식당입니다. 먼저 직원을 한번 맛있게 한번 밥을 같이 먹자라는 취지에서 했는데 점심 한 끼만 하는데 많게는 한 330명까지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규모가 되어 있습니다. 대체 그 비결이 뭐야? 반찬은 평범해 보이는데. 아, 이거였구나. 김치. 저희가 다섯 가지 정도 나옵니다. 배추김치, 생포기김치, 남도김치, 저희가 배추김치 종류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김치의 가장 큰 재료는 고춧가루, 마늘, 뭐 생강, 그다음에 이제 젓갈 종류잖아요. 품질을 첫급으로 안 하고 조금 가려서 하고 있고. 다른 메뉴들은 나물, 뭐 샐러드, 또 뭐 부침개, 생선, 조림 이런 것들 직접 다 하시고. 저희는 다양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쪽에 있는 회사 사람도 오시지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도 있어요. 애기하고 또 엄마, 아버지 모시고 와서 한번 드시고. 저는 혼자 왔습니다. 우선 새하얀 쌀밥부터 담아주고 방금 갓 버무린 생김치랑 잘 익은 김치들까지. 나랑 가자. 그다음 계절에 따른 음식은 이제 열무김치는 여름에가 맛있어요. 그래서 열무김치. 그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데는 저희가 이제 조선가세의 무를 섞은 홍간나박김치. 그래서 계절마다 조금 나오는 게 틀립니다. 역시 시작은 생김치지. 아삭하고 감칠맛 넘치는 전라도 김치의 풍미. 이 김치는 뭐야? 내 입맛에 딱인데? 여기서 식사를 하시고 이 김치 살 수 있어요. 그럼 저희가 저쪽에는 판매장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이따 꼭 사가야지. 우선 마저 먹고. 오시는 분들이 아 그래도 거기가 괜찮아 맛있게 먹었어 이런 말을 좀 듣고 싶고 한 번 가는 손님이 아닌 한 번씩 그냥 계속해서 오시는 또 가족들하고 오시는 그런 집이 좀 되고 싶어요.
있을 때만이 완전한 인간체다!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독일의 문학천재 실러가 한 말이니까 맞는 말이겠죠. 어른이나 어린이나 모두 다 즐겁게 놀아야 인생이 제맛! 일곱째 예은이도 놀러가볼게요! 행복한 인생이란 즐거움이 함께 있는 삶이죠. 아이들에게 웃음을 주는 행복한 일이면서 어른들에겐 활력을 주는 놀이. 놀이는 세상과 즐겁게 소통하는 통로인데요. 우리 몸에서 소생하는 봄을 찾아 떠날 여행. 신나는 어른아이 출발. 건물부터 뭔가 달라. 예뻐서 어린이들이 딱 좋은 이곳은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 창의체험관은 어린이들에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복합체험형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야외 놀이시설과 지상 2층 규모의 37개의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허, 이른 시간부터 북적북적 소문났네, 소문났어. 아이들에게 놀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죠. 실내 놀이터 활동을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소근육, 대근육, 이제 근육 발달을 왕성하게 함으로써 운동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잘했다, 잘했어. 마음껏 실컷 만들어봐.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블록놀이 만들면서 하니까 재밌어요. 블록놀이 하면 우리 아이한테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 가지로 자기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꽂아보고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상의력과 창의력이 쑥쑥, 이 재미 어쩔 거야. 섞어도 보고 하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함께 촉감놀이도 같이 즐겨보실 수가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젠 4차원 놀이 세상으로 가나요? 재미있는 VR 체험을 하며 상상의 나래를 훨훨. 얘들아, 얘들아. 배꼽 많이 간지럽혀졌니? 어떤 게 제일 재밌었어요? 밑으로 내려갈 때 무조건 재밌어요. 이젠 멋쟁이 옷가게 입장. 아, 그런데 어머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러 나라 의상 입기 즐거워. 이젠 셀카 찍기? 여권 사진 치고는 너무 화려한데? 즐겁게 배우면서 창의적으로 노는 이 시간 아이들 반응은?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언제 가고 싶냐. 그래서 엄마 아빠랑 또 가고 싶다고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아이 얼굴에 웃음꽃 피는 게 부모의 행복. 마트 장보기 혼자서 잘하네. 왁자지껄한 이곳은 물놀이하며 과학 체험하기. 빨리 아이들보다 어른이 더 신났네요. 꼬마 강태공들이 고사리 손으로 고래잡이에 성공하며 물대포 발사. 물놀이가 여기서 제일 재밌어요. 이제는 촉감놀이 하러 갈까요? 우와. 부드럽다, 부드러워. 아이들한테 어떤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인지 발달도 되고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촉감놀이나 이제 집에서는 이렇게 못 해주는데 막 지저분해지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겨울이어서 갈 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춥지도 않게 놀 수 있는 곳에 와서 아이도 재밌어하고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 내내 놀기 좋은 곳. 맡긴 자동차 수리는 잘 됐나요? 생이베리 감사, 완벽해. 이렇게 창의 체험관에서 아이들이랑 놀다 보니까 동심의 세계로 진짜 돌아간 것 같아요. 여기서 놀다 보면 창의력도 쑥쑥 생기니까 꼭 와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어른들의 놀이터로 가보도록 할게요. 어른들의 놀이터를 찾아온 곳은 전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저기. 안녕하세요, 팀장님. 와, 제가 정원을 둘러봤는데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네. 근데 도내기 샘 이름이 좀 특이한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원 우리말로 깊은 샘이라는 뜻인데요. 현재 체육센터가 건립되어진 이곳에 이 공원에 큰 샘이 있었다고 하여 도내기 공원이 되었고, 그 공원 안에 체육센터가 들어서면서 도내기 샘 국민체육센터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서북권 시민들의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견인하고자 도심 속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인지 이제 들어가 봐야죠. 여기 체육센터는 현금 제로화라고 해요. 그래서 꼭 카드를 지참하셔야 된다고 해요. 도내기샘 체육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수영장. 즐겁게 운동하는 열기 헛둘 헛둘 느껴지는데요. 자주 오시나요? 날마다.
이 수영을 함으로써 모든 심폐소생이나 근육 같은 게 생겨서 좋고 첫째는 호흡이 되니까 폐량이 좋아지고 가까운데 수영장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내 몸에 맞게 걷기 하는 게 너무 좋고 허리에도 좋고 무릎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겨울에는 살찌기가 쉬워요. 몸매 관리 측면에서도 또 건강 유지 측면에서도 이렇게 체육센터를 통해서 스트레스도 좀 해소하시고 또 집단이 함께 함으로써 좀 긍정적인 에너지도 발산하시면서 겨울을 아시는 것도 한 가지 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함께한다는 것은 신체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좋은 거죠. 재밌어서 시간도 금방 가요. 고성동에 사는 친구가 저하고 탁구 치려고 매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친 게 즐겁고 좋습니다. 친구와 저도 좋고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부부가 함께여도 좋죠. 여기 가까우니까 오자고 그래갖고요. 한번 와봤는데 너무 신랑하고 같이 치니까 너무 재밌네요. 저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런데 예. 집 가깝고 해서 자주 나올까 합니다. 와, 역시 부부끼리는 이 탁구가 최고인 것 같아요. 제 짝은 어딨죠? 이제 다음 놀이터는 음악으로 감 잡았어. 농구, 우리 동네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 와, 강백호, 강백호. 와, 세 분 다 너무 잘하시는데 혹시 이 체육센터 시설 자주 이용하시는 건가요? 아, 네. 새로 생기고 나서는 자주 이용했던 것 같아요. 원래 겨울에는 야외에서 춥게 농구를 많이 했는데 여기 생기고 나서는 물도 있고 따뜻하고 농구하기 정말 편해진 상태인 것 같아요. 요일마다 종목을 바꿔가면서 하니까 이제 사람들끼리 겹치지 않는 일이 생겨서 좋은 것 같습니다. 농구, 배구, 배드민턴, 요일별로 변신하는 코트. 사이좋게 공유하며 즐겁게 운동하는 곳이군요. 와, 역시 보기에도 시설이 너무 좋고 농구하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한농구 하거든요. 어때요? 아이스크림 내기 콜? 콜? 좋아요? 콜! 길거리 농구 에이스 강백호와 애송이의 대결 시작! 아, 안 돼! 이럴 수 없어!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얼른 움직여보세요. 아, 저희 아이스크림 사주고 오셔야죠. 아이, 사준다고요. 사준다고요. 인생 살아가며 100세까지 건강하게 활력있게 보내는 방법.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를 찾는 거 아닌가요? 웃음이 있는 곳에 건강이 있고 도전이 있는 곳에 재미가 있다. 일상에서 즐기는 놀이, 그 행복을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 함께해요.